안녕하세요. 오늘은 착장이 완성된 의상을 가져와서 셔링 디테일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로에서 라이브러리에 미리 추가해둔 파일을 불러올게요. 착장이 완성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라이브러리 창은 보기가 좁으니까 접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의상인데, 지금 패턴을 보시면, 넥 쪽이랑 어깨 쪽에 셔링이 잡혀 있는 의상이에요. 에디 패턴 툴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패턴의 외곽에 연두색 선이 들어가 있으면, 고무줄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선분을 선택해 보면, 오른쪽 속성창에서 엘라스틱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쇼가 52라는 의미는 이 선분의 원래의 길이에서 52%의 길이로 줄어들게끔 고무줄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고무줄을 사용해서 네개 자잘한 주름이 연출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방법만으로도 주름 연출을 할 수는 있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셔링을 연출하고 싶은 패턴의 선분을 선택하면 이렇게 패턴의 외곽선을 선택하면 오른쪽 프로퍼티 에디터 셀렉티드 라인 하단에 셔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프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온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럼 두 개의 속성이 더 나타나는데, 인터벌과 하이, 즉, 셔링의 간격과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값은 이렇게, 간격은 1mm, 그리고 높이는 40mm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셔링을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선택한 선분에 셔링 연출이 들어가 있다는 표시가 되고요. 3D 창에서 확인을 해봐도 셔링 기능을 적용을 한 의상 부분과 적용을 하지 않은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이 패턴의 넥라인의 오른쪽 부분만 선택해서 셔링 기능을 적용했는데요. 그래서 의상을 확인해 봐도 왼쪽 부분에 비해서 오른쪽 분량이 훨씬 자잘하게 주름이 잘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셔링 기능이 적용이 되는 원리는 2D 보기 메뉴에서 쇼 메쉬로 메쉬를 한번 켜보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쉬 보기를 켜보면 셔링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게 보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완성도를 높일 때 사용하는 입자 간격 그 부분을 훨씬 조밀하게 만들어서 더 섬세한 연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클릭한 이 셔링의 인터벌이 1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자잘하게 1mm 간격으로 메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은 부분보다 적용을 한 부분에 좀더 디테일한 연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간격은 1mm가 최대로 낮출 수 있는 값이고요. 이보다 더 낮추는 값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만약 제가 지금 연출하는 셔링에서 이 값이 너무 낮게, 너무 조밀한 셔링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으면 값을 좀 높여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값을 바꿔주면 아까보다는
간격이 넓게 셔링이 연출되겠죠. 다시 한번 값을 최대로 낮춰볼게요. 그리고 3D 창에 있는 셔링이 적용되는 위치를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 셔링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연출되는 위치에 따라서 셔링이 짧게 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길게 연출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이를 조절해서 좀더 길게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기본 값은 40mm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최대 값을 90mm까지 적용을 할수 있어요. 간격과 마찬가지로 더 길게 연출을 하려면 값을 더 길게 연출을 하려고 하면 수치가 입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로 연출할 수 있는 길이는 90인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메쉬에서도 굉장히 길이가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셔링 기능을 이용해서 이 의상의 넥과 어깨 부분에 셔링을 전부 표현을 해볼게요. 셔링 기능을 적용할 위치의 선분 패턴의 외곽선을 키보드 시프트를 누르고 전부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셀렉티드 라인 하단에 있는 셔링에 체크를 해줄게요. 그럼 패턴 창에서 선택한 선분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셔링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3D 창에서도 주름에 셔링 기능이 적용이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셔링이 있는 의상에 셔링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디테일의 완성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셔링이 들어간 의상을 작업할 때에는 꼭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셔링 연출 작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